소금 간에다가 잔파 총총 썰어 넣고 이게 단미간이거든요. 이게 요걸 담고 양념에 담궈서 이렇게 해야 그 계란물이 있겠죠. 파와 같이 곁들여서 아 제가 집안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안에 맏며느리인데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 전을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전을 굉장히 친정엄마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집에 큰일을 많이 치렀어요. 큰일을 많이 치르고 난 뒤에 이게 자연적으로 늘더라고. 맛도 늘고 한 스타일도 늘고 이렇게 딱딱 자 요렇게 홍합 땡초 부추전. 그러니까 커피숍을 제가 18년 동안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결국 전집을 다시 차렸어요.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전이.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 전을 뭐 드셔보고 너무 맛있다니까. 홍합을 이제 뿌려주세요. 땡초 매운 홍합 부추니까 땡초. 이는 취향에 따라 뭐 많이 넣으셔도 되고 뭐 안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. 손님들이 안쪽까지 바삭하게 드실 수 있도록. 예, 굉장히 영양가도 많고 야채도 많이 고추도 많이 들어가고 별로 몸에 해로운 게 전혀 안 들어갑니다. 크세요 좀 제발. 확실히 다른 데보다 부추가 많이 씹히네. 선생님 맥주 할 거가 없지?